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 하반기에 오아시스 인턴십을 다녀온 김혜빈이라고 합니다. 오아시스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식품 관련 국제기구, 연구소, 그리고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의 해외 생활을 지원해주는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오아시스 인턴십을 알게 된 경로는 친한 선배가 오아시스 인턴 출신이어가지고 그것을 추천받게 되어서 제가 또 적극적으로 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국내 인터뷰를 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현지분들과 함께 그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국내 인터뷰는 영어 인터뷰와 그리고 실무자 인터뷰 두 번을 보았고, 현지분들과 하는 인터뷰는 실무자 인터뷰 한 번을 보고 최종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후에 파견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수행하였고,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다음에는 현지 기관과 소통하면서 인턴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패슬 인스트루먼트라는 기업의 제품관리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회사 내 어플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필드 클라이밋 어플을 개선하면서 토양이나 병충해 그리고 날씨 관계 시스템에 관련해서 정보를 빨리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였습니다. 어플의 사용자의 입장으로서 이 어플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농부들에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또 해볼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아그리테크니카라는 유럽 내 가장 큰 농업 행사를 지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농업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도 많이 쌓을 수 있었고, 저희 회사의 제품을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농업 분야에서 적용을 빨리 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또 연구를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면서 고민을 또 해볼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무엇보다 오아시스 인턴십을 근무하며 오스트리아에서 체류했던 해외 경험이 제가 또 연구원의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제가 여기서 근무하며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예전 직원들과 때때로 소통을 하면서 전반적인 어려움에 대해 또 같이 상의해보고 또 아이디어를 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 생활을 혼자 도전하려면 또 준비부터 어려운 과정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을 통한다면 기관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성공적으로 해외생활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아시스 인턴십은 일정한 수준의 공인어학 성적을 보유한 청년이라면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오아시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화이팅!